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10절 말씀이에요.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6절 10절까지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니까 하고 은혜의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고 주제의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와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 여기 있으시기가 그들을 모든 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없이요 하나님과 제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사귀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것이요 짐승처럼 자기가 의식이 안 되는 본능이라는 이 몸뚱이만 가진 이 짐승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또 천사나 마귀처럼 영체로 만들지 않고 하늘과 땅의 중간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요소도 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땅에서 이렇게 형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몸도 동시에 가진 이 중간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처음에 갖게 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상의 영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낮은 차원의 의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전능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와야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낮은 차원의 선악과 의식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해서 내게 좋은 것만을 다 가져오려는 긴장과 부담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말미암아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초조하게 되고 눌리게 되고 쫓기게 되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몸뚱이로서 이 불완전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이렇게 두심의 의미는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더 높은 차원의 가치라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둠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부담과 공간에 대한 이 제약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의식이 교정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모든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눌림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 근데 목사님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면 전혀 환경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사방이 힘들게 하는데 낙심이 안 되고 사방이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생존의 기쁨이 올라오게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풍문을 우리가 못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교정한다는 것을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힘들면 에이 힘든 세상 그냥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 몸이 없으면 몸이 있는 동안에는 몸의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를 통해서 의식하고 서로 메커니즘 쪽으로 의식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있는 동안에.
근데 몸이 없어져 버리면 내 하부 구조에 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살할 때 제일 힘들어하고 죽잖아요. 그럼 몸뚱이가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그 의식을 교정을 못하니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죽어버리면 이 고통도 끝날 거 아니에요. 천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영이 따로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9쪽.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모든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흙으로 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것이다. 죽다 죽었다고 표현하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잖아요. 절대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겉사람이 내 몸이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몸뚱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겉사람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겉사람의 낮은 차원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로 연장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의 끝은 내 노후에 내가 죽기 직전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관통돼가지고 영혼의 세계까지 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땅에서 지금 내가 몇 평에 살고 내 차가 뭐고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직책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내 움직이는 몸을 통하여 상급이 쌓이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하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가기 전까지 내 몸을 통하여 내 창조를 완성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43절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7쪽입니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할 때까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애워주어라. 이같이 하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지켜주시며 해를 부러운 자와 비리는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저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원한다면 남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희의 자의식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가장 올바르고 내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판단을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막 힘들고 울리고 피방을 받는 것과 억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온전하라는 그 온전하심의 기준이 뭐냐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 안에 보세요. 저는 미운 사람한테는 해도 안 비춰주고 귀도 안 주고 그냥 좀 착한 사람한테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있으면 악인이 그렇게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악인이 삶에 오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근데 그게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 선악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악인도 선인도 동등하게 대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동안에 사랑의 표준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막 누구를 싫어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온전한 의식이 부족해서 내가 땅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와서 악인도 나를 미워한 사람도 통과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를 수용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문제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는 그 형상의 수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누가 미워,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놀려, 그 말은 아, 하나님 의식을 교정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구나. 나는 제가 문제다고, 제가 문제에서 힘들다라고 난 손가락질을 걔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못 돕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올바른 교정을 하는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좀 바꿔주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이사를 가야 되는지, 직장을 옮기든지 해야겠어요. 그렇게 벌면서 일하네요. 주님의 관심을 갖는 건 밖에 아니에요. 내 영혼. 네 안에 빛이 없는 걸 봐라. 네 안에 생명이 없고, 네 안에 사랑이 없고, 계속 선악과 때문에 네 영혼이 찢어지고 있는 너의 영혼을 보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나한테 연출해 주시라고 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사야 돼요. 나 힘들게 아니라 고맙다, 진짜. 너 때문에 안 했으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발견하고 사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의식을 교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다 모르는 줄 알아요. 보통의 이 그 의식이라는 건 영적 분별력은 언제 생기냐면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와서 내 낮은 차원의 의식을 비춰줄 때 아, 내가 이렇게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저도 열심히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해 안 끊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비춰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가늠했다고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난 원수가 너무 미운데요. 모든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 내하여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상반되는 비교되는 빛과 어둠이 있으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죄에 대해서 죄를 자각한 사람이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훨씬 깨어있고 훨씬 깨끗한 상태예요.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내가 뭔 죄를 저까지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세요, 목사님. 나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니까. 근데요, 햇빛에다가 바람에 햇빛에다 방에 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엄청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다가 내 영혼을 비추면 그 앞에 목불이 인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추해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 앞에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담해, 참담해. 근데 나는 막 힘주면서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교정하는 회개가 가능해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영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죄송해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제가 주님만 따라갈 줄 알았더니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간 줄도 몰라요. 간 줄도 몰라.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전혀 없는데 어찌했을까 싶어요. 어찌했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야 빨리 몸뚱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을 채워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나를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거 마음속에 걸리고 이 사람 미워했는데 이거 처리할게요. 주님 제가 이제 안 미워할게요. 그 사람 잘되게 제가 기도할게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눌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철회하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지옥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그걸 갖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지옥의 재료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은 교정심판 하시는 거예요.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힘듦을 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힘들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나가 그게 나중에 지옥이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정심판이 없어요. 내게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내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내 몸을 경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교정하는 가장 첫 번째는 빛이신 주님의 표준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신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꾸 세상 말을 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세상 사람 말을 따라 판단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영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요한복음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니 그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내가 되지 못하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갓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분산되고 있어요. 원과 한으로 시간이 찢어지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내 것과 내 것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남자는 여자와 공간적 개념이고 노인은 어린아이와 시간적 개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의 미래가 필요해요. 지혜가. 노인에게는 어린아이가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남녀노소가 우리 안에 항상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끌리는 겁니다. 여자한테 끌리고 애기한테 끌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른들한테 끌리고 반대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반대편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요 모든 남녀노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의식의 교정의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념을 통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초월하기 때문에 그 한 분만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믿으면 모든 불필요한 다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되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경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신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고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사람의 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생각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입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계속 부르면 내가 주님의 의식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빛이 돼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들은 사람들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 때문에 몸이 잘못됩니다. 편안해지고 전혀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도 따라 막 그 하고 싶은 성령의 그런 마음을 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을 담는 그리스도
내 속에 일수의 영이 성령이 도로 통로만 열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권이 행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의식을 교정하는 첫 번째는 주님을 내 삶의 주체로 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 선악과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어떤 환경에 힘듦이 왔어요. 내 선악과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힘들어 이거 싫어. 근데 그건 내 선악과고 아버지 훤히 알아서 싶은데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 무익한 종이 환경을 통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고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모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입맛에 안 맞았다라고 힘들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건 내 낮은 의식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한테 위를 세우지 높은 차원에서 보면 선물입니다. 아, 나는 필요하셔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말씀 단계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의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그를 생각의 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내가 말씀 단계의 의식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로드십을 통과한 겁니다. 근데 모든 마음을 가운데 내 입맛대로 자꾸 대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 자체도 내 입맛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사람이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쌓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계속 입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가 회개. 진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청소시키고 있는 그게 역사가 회개예요. 주님 앞에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무릎이 꿇어지고 죄송하면 내 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영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이 영을 안 바꾼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영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 자아만 세지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살라드리는데 너 나 할 수 있어? 내가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 너 나처럼 살아본 적 있어? 이게 뭐야? 다 자기 의지.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해져서 그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눌리고 힘들고 토해내라는 사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넘어가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하시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분이서 생각해 주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로 받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거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그 공통점 속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때가 사도 바울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가장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고 모든 걸 버렸던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갔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에서 자기 죄를 가장 참담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안 보이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돼요. 그게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 속에 많이 막 묶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속도 금지, 그게 제한 속도가 있어 속도를 금지해놨어요. 그럼 속도를 금지하는 그 속도 표지판은 속도를 이 정도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나한테 문제만 제기했지 내가 속도를 위반했을 때 내 벌금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나에 대해서
정죄를 할 뿐이지 내 영혼을 처리해주지 못해요. 그 죄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 표지판이 내 벌금 내준 적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당신이 받아버리셨어요. 돈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죄송해요 라고 고백할 때는 죄가 탕감이 됩니다. 내 벌금을 그분이 치웠기 때문에. 그것이 죄사함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율법이 정죄를 못해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밖에 없어요. 그 죄도 축복으로 들어간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 죄를 주님께 고백을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죄 죄송해요. 제 안에 근데요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영이 안 바뀐가 보면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슴 속에 회개는 없이 머릿속에 든 거를 몸하고 일치시키려고 해요. 알았어 목사님 오늘 뭐라고 했지? 한번 해봐야지. 막 하려고 해. 안 돼. 나 안 된 것 같다. 오케이.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죄밖에 없고 주님 이것 좀 가져가세요. 이 안에는 너무 어두운 것들 이거를 계속 토해만 내셔야 돼요. 토해만 내면 돼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시원해지면서 우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게임도 안 됐는데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의 성령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서 와 주님 안에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받는 것이 잠시 지각이 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를 알게 돼요. 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그 감을 느끼는 죄를 짓는 감을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보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게 너무 좋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근데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계속 죄짐을 짓고 그 죄는 계속 우리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더 마귀가 공격을 해봐요. 그럼 더 웃기는 거예요. 더 웃겨. 오므락 딸싹한 거다고 계속 그랬을 때 얼른 아 맞아 목사님 회개하면 된다고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해 하신다 그랬지. 주님 죄송해요. 세상에 죄밖에 없어요. 막 토해내셔야 돼요. 진짜 토해내셔야 돼요.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침에 무릎을 꿇고 앉기만 하면 주님 죄인 왔어요. 주님 죄송해요. 뭔가 사랑은 없고 판단과 정죄와 미움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안 그런 척 하면서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싫어요. 저는 주님. 뭐 어떤 말에도 내 모습이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나 봐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영이 하나님의 의식이 교정되는 시간입니다. 기독신앙은 회개를 조배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만날 수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강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 했잖아.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가 되어야 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치란 무덤처럼 잘 성경 말씀 듣고 율법 잘 지키고 막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면 내 안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해치란 무덤이 뭡니까? 바깥으로 찌르는데 아는 송장 썩는 냄새가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굴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굴복이 되어야 그게 의식이 들려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핍박한다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회개가 없이 율법을 잘 지켜버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은 안 하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잘했어. 빨리빨리 점수 좀 줘봐요. 빨리빨리 나 이렇게 상급 많이 쌓고 하늘로 간다. 복 많이 받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 부를 때 주님 죄인 부를 때 저 불러주세요. 제가 죄인 중에 제일 앞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죄를 많이 졌습니다. 고백을 많이 할수록 그때 영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게 한 말씀만 더 보면 야고보서 1장인데요.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일인지 곧 잊어버리고 있으며 결국에 온전한 율법을 불러 부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시청한 자라며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교훈을 받으리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교정을 할 때 그게 되게 안전한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몸으로 하고 좀 흘려보내지 않으면 뭘 많이 알고 있는 내 자아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게 내 몸뚱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시키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니 행하면 믿음은 죽은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주님의 내 몸뚱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만 내 영이 완전 자유롭게 돼요. 근데 나는 머리로는 동의를 해. 근데 나 싫어요. 내가 왜 그걸 손해봐야 돼? 왜 내가 고개 숙여야 돼? 막 그런 거 왜 내가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뭘 했습니까?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유혹할 때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할 때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가 그렇게 통로를 타고 들어와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세파는 풍파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교정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서 내가 구조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집에서 내가 대장이야. 여자가 대장이야. 남편이 순종하라고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물론 순종은 율법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내가 존중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내가 계속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한테 왜 교회 목사님 순종을 해서 순종 안 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발성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강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서 가정과 교회 내 자아가 교만할 때는 순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교만을 하는 것이 안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진짜 고개를 숙여본 사람만 아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신 구조에 고개를 숙이면 좀 편안하죠. 사람이 땅에다가 힘을 주면 자가 올라옵니다.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차, 집, 땅 이런 것들이 나한테 힘을 줘요. 그것이 그 사람은 좀 있으면 나한테 힘을 줘.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피폐하게 돼요. 그것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 손가락살 빠져나가는 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 나와 내 뜻을 철저하게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 갖고 있는 땅에 내가 묻고 있는 내 돈도 내 자식도 버려야 돼. 버린다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면제가 돼요. 자식한테도 안 끌리고 돈에도 안 끌려요. 그것이 마지막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삶 속에서는 계속 욕심내면서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입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나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들려야 할 것 같아요. 길을 그렇게나 많이 하는데도 한쪽으로도 한쪽으로 올라가요. 설교 듣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세상이에요. 전혀 안 들어요. 근데요. 어?
너무 참담하게 그것을 굉장히 깊이 새겨드셔야 돼요. 아,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 몸뚱이가 있는 동안에 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매일 구조조정을 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옥을 나중에 맛볼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직도 땅의 끝에 내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돈과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떼면서 오늘 저녁에 가지고 내가 즐길 것들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 것을 내 가슴 속에 내겨놓고 사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자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는 그렇게 안 살게요. 남은 생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정말 영적인 자각을 하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너무 어둠 속에 많이 묻들어 있어요. 너무 세상 속에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완전히 그냥 파물리 있어요. 파물.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정말 말세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썩어져 가고 세상은 막 휘몰아치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빗자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묶여있던 걸 다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그런 걸 가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성령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꿀렁꿀렁 올라오면서 그 사람은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지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있고 사귐이라는 교제가 있고 말씀이라는 분별력이 있고 그 세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말씀과 주님과 임재의 교제와 그걸 통해서 회개와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빛으로 들어와요. 빛이 들어올수록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많이 밝아져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알아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많이 밝아져요. 많이 좋아져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빛이 많이 들수록 광채가 나요. 광채가. 우리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의식이 바뀌어서 삶이 편안해지는 거지 환경을 바꿔가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내가 편한 것이지 영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진짜 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의식을 변화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 주님을 빛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계속 고백함으로 내 안에 쓰레기들을 자꾸 토해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다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최종적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너에게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미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해요. 사랑의 인격, 감사의 인격, 모든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바닥으로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힘든 눌림, 두려움이 있다면 구조조정하라는, 영적인 구조조정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몰랐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저를 고칠게요. 하고 계속 주님을 빛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미워지는 그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해 저 사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귀에 있으면 그 사람 떡이라도 하나 사다줄게요. 미운 놈 떡이라도 하나 사다줘. 막 그 사람을 잘해줘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 해보세요. 그럼 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해 엄청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게 사랑입니다. 인큐베이터,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우리 전먹이를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항상 행복되게 보니까 이렇게 일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그 주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도하셔야 됩니다. 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바깥의 현상보다 코로나 뒤에 있는 하나님께 목도를 맞추셔야 돼요.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이 풍랑에 폭포를 맞췄지만 주님은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풍랑을 잠겨주십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 있잖아요. 주님한테 폭포를 맞춰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제가 그만하고 막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어쨌든 저를 좀
돌볼 수 있는 힘듦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마음으로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바뀌면서 너무 대파하지. 아직 힘들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선하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이 쓰레기들이 청소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행동이 교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모든 마음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모시건대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 몸을 만든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 속 예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일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저희의 겉사람의 욕망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저희의 선과 악으로 원과 악으로 욕망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 속에 회개하는 마음 또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날로날로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